감사합니다. 와, 이야, 진짜 너무 멋있다. 약간 옛날 방파도. 오늘 데리고 와야지. 잠시만. 상추들 반갑습니다. 예, 이상훈 TV 개그맨 이상훈입니다. 오늘 뭐 썸네일 보고 아마 너무 깜짝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 역시 너무나 기대했던 이 작품들 바로 저스티스 리그 배트모빌 무려 1:6 스케일 되겠습니다. 옆에 계신 분이 요거를 빌려주셨거든요. 누구신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피규어 갤러리 이사를 맡고 있는 이상진 이사입니다. 네. 반갑습니다. 아, 우리 이상진 이사님. 사실 뭐 저랑도 인연이 깊고 또 굉장히 오래 또 물건을 이제 팔아오신 분이어서 판매 업체로 오신 게 아니고 예. 피규어 매니아로서 같은 수집가로서 사실 본인 거잖아요. 더 정확히 말하면 회사 거죠. 아, 회사 거예요? 저희도 이렇게 전시를 하고 하니까 네. 하나가 필요해서 깨끗한 거는 고객들 먼저 보내드리고 아. 데미지는 판매하기도 그렇게 해서 예, 못 파는 거는 이제 본인이 갖고 뭐 그런 셈이죠. 라이센스 제품은 아니고 그 디오라마 커스텀 작가님 굉장히 유명하신 재즈님이라고 해야 되나요, 그죠? 그분의 이제 작품인데 이거를 예약을 제가 못했어요. 그래가지고 막 여기저기 수소문하다가 피기네이자 소문 듣고 직접 전화를 한번 드려가지고 아 이거 어디 하나 살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아 저희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. 그래가지고 그럼 하시죠 같이 그래가지고 빌려왔습니다. 빌려서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게 됐고 절대 오늘 피규어 갤러리에 대한 홍보는 하지 않으시겠다고 예예 예, 예.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잠깐 일어나주겠어요. 아 옷을 피규어 갤러리 티를 입고 왔어. 이런 거 뭐 유료 광고 붙여야 돼요? 나 돈 많아야 돼. 이럴 거면 진짜 어떻게 장난감이라도 며칠 받을 거 그랬습니다. 네. 아무튼 그냥 순수하게 오늘은 오셔서 작품을 빌려주시고 같이 언박싱 하는 의미라고 또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여러분들 혹시나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 대표님도 이거 처음 열어보시는 거죠? 네, 저도 처음 열어보기 때문에 저희 그 유튜브 채널인데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유튜브 채널까지 홍보하신다고요? 아, 그게 아니라 아, 이 정도면 죄송합니다. 편집해 주십시오. 아니, 네. 해주세요, 해주세요. 네. 이상훈 TV 구독자로서 아이고. 늘 챙겨보고 있다가 반가워서 그러면 이거 먼저 하시라고 해서 이렇게 오게 되었고 이 엄청난 물건을 부산에서부터 또 가지고 와주셨습니다. 혹시나 이 언박싱 영상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PGL 유튜브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혹시나 이게 없더라도 다양한 또 피규어들 리뷰 한번 감상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한번 열어볼까요? 아, 네네. 아, 너무 궁금했어. 아, 이걸 내가 샀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한 170만 원 정도의 예약을 받았었던 것 같고 지금은 가격이 더 올랐어요. 아마 200만 원 가까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열어봅니다, 여러분. 예. 짜자자자! 와. 아, 이게 바퀴 굴러가네, 굴러가네. 예. 굴러가네. 자동차가 굴러가는 게 당연한 건데 이게 또 그렇게 좋네요. 아, 멋있다. 이게 굉장히 가벼운 플라스틱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밀도 낮은 플라스틱은 아니에요. 질감이 조금 남다르게는 약간 좋은 질감 같아요. 이렇게. 네. 그렇게 냄새가 확 나지도 않고 맞아요. 거친 그런 뭔가 손으로 만든 듯한 느낌 나만의 커스텀 그런 느낌이 있고 회사를 끼고 나오는 것만큼의 완벽한 조형적인 디테일은 네.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밑에 바닥 보니까 네. 바닥은 약간 왕구스러운 느낌에 위에는 조금 와, 어른스럽게 만들어내서 위만 좋으면 됐지 뭐. 그렇죠. 저는 계속 좀 생각되는 게 이 네. 앞에 부분이 작동이 오. 되기 때문에 오. 계속 작동에 대한 그렇죠. 강박증이라 해야 되나? 근데 그게 없어서 크게 한숨 좀 나왔네요. 움직임은 있고 그만큼 안에 이제 조인트들이 있기는 한데 이게 굉장히 무거웠으면 얘가 분명히 무리가 왔을 거야. 아 근데 크기가 크니까 그래도 무겁긴 한데 제가 일전에 보여드렸었던 그 프라임원의 그 아캄 나이트 배트모빌에 비해서는 굉장히 가볍습니다. 그거는 스태츄고 네. 안에가 이제 폴리스톤 굉장히 묵직하게 들어가 있고 이건 이제 안에 비워서 배트맨도 태워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가벼운 느낌이어서 아마 이게 이제 배트맨 대 슈퍼맨에서 첫 선을 보였고 맞습니다. 예. 그때 장면이 슈퍼맨이 예, 뜯어가지고 예. 아주 임팩트 있게 배트맨 마크 로고 떠도 가만히 숨죽여 지내라 그랬더니 Tell me, do you breathe? 여기 서가지고 자 그럼 조립을 한번 해볼까요? 네 일단 설명서는 네. 없고 무슨 말이에요? 아니, 설명서 없어요. 그래서 해외 유튜브를 약간 의지하면 했는데 네. 일단 저희 어떤 노하우를 할까요? 예. 우리 이상훈님도 전문가니까 한번 아유 저는 뭐 전문가 아니에요. 예. 이게 한번 여기 꽂을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 아래쪽을 딱 맞게 네 개의 귀퉁이에 약간 피스톤 느낌이 되어 있고요. 요거를 이렇게 꽂으면 오 대카라? 네. 아 소리가 나야 되네. 그렇죠. 이렇게 딱
약간 뭐 유격이 좀 있긴 합니다. 네. 야, 이 정도는 레드썬입니다, 저는. 안에 의자가 또 들었습니다. 근데 약간 도색 마감 자체는 이렇게 뭔가 낙하치란 느낌이 조금 들기는 하는데 저는 좋아요. 이 대포는 좀 무게감 있는데 네. 아, 자석이네요. 자석이에요. 네, 이게 밑판이 자석이 돼 있어가지고. 네. 와, 근데 진짜. 앞쪽에 엄청나게 뭔가 복잡해 보이는 장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느낌도 너무 좋고 이게 영화상에는 막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막 바뀌잖아요. 이제 그런 것들은 없이 스태츄고 대신에 좌회전, 우회전은 됩니다. 이렇게 전선이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라이트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. 이런 부분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게요.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오죠. 날개처럼 열리는 이 느낌 너무 좋고요. 이런 운전석까지도 굉장히 나름 신경을 좀 써준 흔적들이 보입니다. 그리고 옆은 이런 느낌이에요. 네, 아주 뭐 잘 빠졌고요. 특히나 기계적으로 막 뭔가 네, 들어가 있는 이런 느낌들도 세부적으로 파츠를 꽂아놓은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그냥 한 방에 찍어낸 느낌은 있습니다만 멀리서 봤을 때는 굉장히 멋있는 느낌입니다. 뒷바퀴도 엄청나게 크죠. 이런 부분들도 원래 윙윙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생략해줬고 대신에 이 꼬무 타이어는 굉장히 탄탄한 실제 타이어 느낌이 좀 있습니다. 이 부분도 멋있네요. 빼땡이가 진짜 갈린산 느낌도 너무 좋고 여기에 이런 호스들이 연결되어 있는 느낌들까지도 표현을 해줬고요. 이쪽에는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뭔가 그래도 좀 덜렁덜렁하기는 하지만 배트모빌의 뒷날개도 예쁘게 표현을 해줬습니다. 조금의 유격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훌륭한 마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 한번 열어볼게요. 열어보면 지금 왼쪽에 보이는 게 건전지 2일 겁니다. 여기에 AAA 건전지를 두 개를 넣어주면 불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어디에 불이 들어올지 운전석 쪽에 불이 와 들어옵니다. 불을 껐을 때와 켰을 때 네 군데 정도 라이트가 점등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뒤쪽에는 불을 켜도 아무런 불이 안 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. 앞쪽에는 불이 어디로 들어올까요? 이야, 양쪽에 네, 여기 두 군데 들어옵니다. 여기는 불이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따로 라이트가 들어오진 않고 반사판인 것 같아요. 사실 라이트가 프라임원 아캄라이트 배트몰보다는 조금 약한 느낌이 있습니다. 두 군데만 딸랑 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배트맨 자체가 굉장히 덩치가 사실은 12인치치곤 크거든요. 이게 여기에 탈 수 있을까 하는 사실 의문입니다.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텀블러 자체나 드로리안처럼 1:6 스케일 차를 해놓으면 겉에서 봤을 때는 스케일이 맞아요. 근데 사람처럼 꾸겨서 타지 못하기 때문에 피규어가 거의 다 대부분 못합니다. 블리츠웨이 액터 같은 경우는 사람을 태우기 위해서 굉장히 크게 키워놨는데 어떻게 보면 그건 6분의 1 스케일보다는 큰 스케일이에요. 이 친구도 딱 봤을 때 6분의 1 스케일이기 때문에 피규어가 타기에는 조금 애매한 크기인 것 같아요. 이거 한번 태워볼까요? 여기에 업그레이드 파츠들이 또 있잖아요. 무기를 이제 장착한 모드는 저스티스 리그 버전의 배트모빌이라고 봐야 되겠고 네. 지금처럼 뭔가 앞에 포 빼고는 이렇게 매끈한 느낌은 배대슈 버전의 배트모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택티컬 수트를 입히면은 사실 여기 무기를 붙여놓고 하는 게 맞는데 네. 지금 제가 이것만 꺼내놨기 때문에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. 탈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. 배트맨 중에서도 가장 등치가 크다는 녀석을 우리 대표님께서 억지로 지금 꾸려 넣으셨습니다. 다 들어갔습니다. 제대로 들어가고 의자를 대신에 빼놓은 상태로 이제 대신 거. 의자를 빼는 게 좀 팁일 것 같습니다. 네. 네. 아, 너무 좋고요. 근데 이 뚜껑은 네, 다치진 않습니다. 요거는 뭐 감수하셔야 될 것 같고 하나는 다쳐요. 그래서 하나 열어놓고 이렇게 뭐 전시하는 것도 사실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일반 배트맨 이렇게 창 사이로 얼굴 보이는 그 장면도 사실은 재현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뭐 그거는 안 되네요. 드로리안도 안 됐고 드로리안도 그때 막 드라마 방송에 고개 막 꺾어서 들어가고 막 그랬어요. 아니면 굳이 탈을 놓고 싶으면은 네. 하반신을 조금 절개를 해서 얼굴 자르고 그런 분도 한 분씩 계세요. 이렇게 하반신을 조금 커트해가지고 오, 탄 모습까지 보여드려봤는데 와 진짜 좋습니다. 제가 이래서 이거 사실 갖고 싶었어요. 네, 너무 좋았고 꺼낼 때는 내비 뺄 때 핸들을 먼저 빼고 살 빼고 한 채밖에 없는데 이 친구에 별도 옵션 파츠들이 있습니다. 제네시스 가오가이거도 옵션 세트를 또 사야 된다라는 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친구 역시 옵션 세트를 따로 발매를 해줬고 뭐가 들었는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
오, 이건 뚜껑이 다른 뚜껑이 하나 더 있네요. 이제 영화상의 전투 모드 할 때 날라오는 그 아이들 적군들 살아내고는 네. 이제 저격하기 위해서 와 여기서 꽂는 거예요. 네. 그럼 이거를 빼볼까요 일단은? 네. 가차 없이 이걸 빼보고요. 네. 의자를 걷어내고 엄청나게 큰 메인 폴을 하나 또 탑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역시 마감도 이걸로 또 마감까지. 아, 이렇게. 우와. 이런 식으로 탁탁 맞아 떨어지는 그런 느낌은 없었네요. 와, 여러분 보이실까? 미쳤다. 진짜 멋있다. 아, 이것도 이렇게 각도에서 올라오면 좋을 건데. 그러니까요. 그거는 뭐 너무 많은 거 있고. 예, 그냥 이렇게 큰 걸로 나와줬다. 만들어 준 예. 거에 대해서 저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. 그다음에 요 앞에 아, 열을 빼요. 와, 멋있다. 뭐, 그냥 얹어놓네요. 예, 얹어놓는 느낌. 네, 예. 여러분, 어떻습니까? 진짜 멋있죠? 와. 이것도 이제 아, 전투 모드 할 때. 바꿔서. 앗당들을 다 묻히실 수 있는. 와. 마지막으로 그, 요 친구들은 어디로 들어갑니까? 그게 측면, 날개인가? 잠깐 봅시다. 구독자님들이 거기 막 이야기하고 있는 소리가. 한번 핸드폰 찾아볼까요? 네, 한번 뭐 봐주시면은. 예. 하체를 잠깐 찾는 동안에 크기를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서 여기까지 1m 3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폭이 궁금합니다. 앞바퀴 폭을 보면 될 것 같은데 60은 안 되네요. 50 한 2, 3 정도. 마인뮤지엄이나 이렇게 좀 큰 장식장들의 단독으로 이제 들어갈 수는 있게 되어 있네요. 좀 성과가 있었습니까? 네, 다시 공부하고 와가지고 네, 이쪽에다가 갖다 붙는 그런 느낌이구만요. 이런 식으로 뒷바퀴 핸드 앞에 이렇게 미사일을 양쪽으로 세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. 그 지금 그거 찾아보신 동안에 제가 지금 애기들을 좀 세팅을 했어요. 어. 비싼 자동차에 좀 발 좀 올리겠습니다. 전혀 슈퍼맨 안. 이게 또 고증을 따지자 보면 롯데는 슈퍼맨이 없어요. 파라데몬 본거지에서 쏘는 그 큰 빨간색 포탄 맞고 얘가 다 날아가 버리는 롯데여서 네. 제가 그냥 이렇게 해놨는데 저도 약간 자꾸 고증병 환자처럼 자꾸 X가 돼가고 있어요. 아, 아니,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 좋은 거죠 이렇게. 네, 이런 느낌입니다. 여러분 보시기 어떻습니까? 와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. 사이보그까지 이쪽에 하나 더 있었으면 진짜 금상첨화였을 거라는 조금의 아쉬움은 있고 혹시나 아... 관계자분들 보고 계시다면 사이보그 좀 내주세요. 아, 지금 그 이걸 제작했던 우리 그 작가님께서 네. 이게 지금 워너 브라더스의 라이센싱을 체계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. 오, 그래요? 그래서 아마 허가를 해주면은 그쪽에서 이걸 정식으로 내준 데서 그 이야기까지 제가 전해 들어가지고 이거는 하나의 프로타입으로 보시면 되고. 맞아요, 맞아요. 이 배트 모빌 뿐만 아니라 그 배트 윙이라고 해야 될까요? 네. 그 비행기도 지금 만들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. 네. 제이지님께서. 자, 아무튼 이렇게 피규어랑 같이 전시까지 해본 디테일 스케일 역대급의 배트모빌 네,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. 오늘 또 서울까지 함께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네. 해주신 소감도 한번 들어볼게요. 자연스럽게 계기화되어서 너무 더 잘 보고 가고요. 앞으로 계속 새로운 제품들을 저희가 수입을 하고 또 국내에 소개도 할 건데 서로 이렇게 도움을 주고 받고 이렇게 해서 이 시장을 좀 건강한 좋은 시장으로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네. 오늘 진짜 또 귀한 물건 이렇게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예. 이거 그냥 두고 가실 생각은 없어요? 예. 가져가신대요. 예. 자, 뭐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거 한번 가지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! 좋아요! 예, 부탁을 드리고 또 피규어 갤러리 유튜브도 들어가셔가지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올게요, 여러분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십시오.